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수 곱하기 소수를 해볼 거예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그 자릿수를 맞추는 거거든요. 소수 곱하기 소수나 소수 더하기 소수나 어쨌든 다 그 덧셈, 뺄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다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요.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곱셈을 7 곱하기 6이 6, 7, 42잖아요. 그러면 2를 여기다 써주고 6, 7, 42니까 올림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4 여기다 써주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슉 내려오죠? 이렇게 그리고 점도 이렇게 써줄게. 소수점으로 기준을 해서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0.8 곱하기 0.3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먼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소수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릿수를 맞추고 여기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는데요. 8 곱하기 3은 8을 3번 더한 거니까 24죠? 그러면 8, 3, 24니까 4를 써주고 2. 만약에 여기에 1이면 1도 같이 어쨌든 같이 곱해서 하는데 여기는 다 0이니까 2만 이렇게 슉 내려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 점을 이렇게 제일 중요한 이 점을 써줍니다. 만약에 다 잘 풀었어요. 이 소수 곱하기 소수를 계산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다 잘 풀었어요. 0.5 곱하기 0.2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5 이렇게 나누고 5, 2, 10 내려와죠. 그다음에 제가 풀었어도 여기에 점을 안 쓰면 아까처럼 점을 안 쓰면 만약에 이렇게 점을 안 쓴다고 해봐요. 점을 안 쓰면 10이 되죠, 그냥? 10이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10이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수 곱하기 소수를 할 때는 꼭 자릿수를 잘 맞춰서 써야 돼요. 아니면 다 잘 풀었는데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배웠나 확인을 하는 확인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9 곱하기 0.6은 무엇일까요? 풀어보세요. 시간은 1분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1분이요. 준비 시작.
0.9 곱하기 0.6. 1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4였습니다.